조해찬 뒷공간 찍어줬습니다. 오 박찬 빠져서 슛! 아! 골! 선제골 기록합니다. 울산 심해축구다. 조해찬 뒷공간 찍어줬습니다. 오 박찬 빠져서 슛! 아! 골! 선제골 기록합니다. 울산 심해축구다. 승 선수 날카로운 프리킥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궤적 좋았어요. 헤더! 골! 빠른 시간 내 동점골! 청주FC 1대1을 만듭니다. 날카로운 프리킥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궤적 좋았어요. 헤더! 골! 주자의 등공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맞죠? 크로스! 살아있습니다. 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네 일단 태클로 올려줬는데 여기서 짱면 여기서 태클로 끝까지 살려주는 과정이 있었고 여기서 크로스 올리는 과정에서 네 심판은 손에 맞아 김양호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손을 쓸었고요. 올려줬습니다. 헤더! 동점골 청주FC 올려줬습니다. 헤더! 동점골 청주FC 추가 시간에 동점을 만듭니다. 좋아요. 자 올려야죠. 올려줬습니다만 굴절. 조영진. 이게 터치가 치열해요. 오, 그래도 잡았어요. 바로 올려줍니다. 반대편 전환 좋아요. 떨궈놓고 슛! 슛!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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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터치골 뽑아내는 화성FC 조동건입니다. 완벽한 터치 후에 깔끔한 마무리. 아 그리고 심재혁 선수가 조금 더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희 말을 들었을까요? 자, 그대로 어시스트를 합니다. 네, 이 크로스가 너무 좋았고 자, 완벽히 우와! 야, 골키퍼 박청유도 전반전에 그렇게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 그리고 침착하게 박성민 골키퍼에게 날려줬고요. 자 이번에도 심재혁 잘 떨궜어요. 좋아요. 자 어시스트를 기록한 심재혁 방면 자 심재혁 심재혁 왼발로 올렸어요. 헤딩! 골! 추가골! 화성FC 이번에도 조동건입니다. 공동선두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조동건의 패스였고 자 심재혁 여기서 앞에 뛰어올라온 조동건 보고 왼발로 올려줬는데 이거 너무 쉽죠. 자 이거는 너무 쉽죠? 오픈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사실 양주시민축구단의 미스예요. 네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자 일단 이 장면 볼게요. 네 잘 붙여줬는데요. 자 헤트트릭을 만들어냅니다. 조동건 스코어 3대요. 지금도 심재혁 조동건 날아다니는 지금도 잘 찾았어요. 이야 조동건 선수의 높이 제어가 안 돼요. 그리고 확실히 짬을 보여주는 조동건 선수의 멋진 플레이가 나왔고요. 네. 자 계속해서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는데 자 반대편 슈팅 들어갑니다. 첫 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1대0 주인공은 조주영. 이번에도 조주영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왼발로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줬는데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끝까지 선수들이 볼을 빼냈고요. 그리고 곧바로 슈팅.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김해시청에 이제 선수가 한 명 쓰러져 있기는 했는데 경기는 중단이 되지 않았고 계속 먼저 이 장면 하마조치 선수의 오른발에 정확히 임팩트가 처음에 되지 않았었고요. 아 네. 지금 네. 자, 이 혼전 상황 속에서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공격진에 쏟아 부으면서 네. 만들어냈던 장면인데 자, 이 장면이었죠. 예, 주한성 선수의 만드는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쪽으로 파고 들면서 자, 볼은 잃지 않았고요. 오른쪽으로 연결. 자, 하지만 시간은 여전히 남아있는 여기서 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1위 천안시 축구단. 아 이번에는 와 오른쪽 자 지난 3라운드에서도 평택시티즌과의 경기에서도 아직 경기는 종료되지 않았지만 천안시 축구단이 가진 이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에도 오른쪽 측면으로 오버레이핑 해가던 천안시 축구단의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 지금은 가만솔 선수 오른쪽으로 오버래핑 했던 것으로 보이는 패스 연결됐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자, 김도윤 도와준 선수 있어야 되는데요. 김도윤
치고 들어갑니다. 크로스 바꿨습니다. 아, 골! 이준원이 선취점을 가져가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적극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쉽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2선에서의 3선에서의 미드필더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준원 선수가 정말 좋은 타이밍에 올라가서 슈팅까지 마무리를 잘 해냈습니다. 패스 빼줍니다. 오른쪽 류승범이 걷어냈습니다. 네, 류승범 선수도 이렇게 후반전 들어서 몇 번 당했잖아요. 네. 이 안일주 선수의 전환 패스에 대해서 몇 번 당하다 보니까 이제 정답을 찾은 거죠. 자, 패스 잘 연결됐어요. 한 명 들어가고 있고요. 이거는 성정이와 패스 연결됐습니다. 1대1 에바씨 뒤쪽 성정이 뒤쪽 슛 골! 성정이의 추가 골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스코어는 2대0이 됩니다. 밖에 없었고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영범이나 김영겸이나 이 성정윤 쪽으로의 측면에서 공격수들이 프리해지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정윤이 공을 잡았을 때 김도윤도 좋은 침투를 하면서 결국에 슈팅 이어냈고 성정윤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마무리를 귀찮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얘기만 들었는데도 귀찮네요. 그렇죠. 근데 네. 김도윤 선수가 또 저렇게 분명히 공격수라고 또 골만 넣으면은 골만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비도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김도윤 선수 공격적인 자, 뒤쪽에서 엠바시틱 골! 들어갔어요! 자, 이제 평택 시티즌이 바로 쫓아가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지금은 굉장히 거리가 멀었는데 김정우 선수가 지난 천안과의 경기를 경기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 후방 쪽에서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승부가 어디로 기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패스 미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임예담 패스 올려놓고 떨궈졌고 있어요? 있어요? 양준모 슛! 골! 선제골 기록합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주인공은 주장 양준모. 야, 지금은 창원 팀모드 패스 미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임예담 패스 올려놓고 떨궈졌고 있어요? 있어요? 양준모 슛! 골! 선제골 기록합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주인공은 주장 양준모. 야, 지금은 창원시청의 공격 템포가 굉장히 좋았어요.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붙이죠. 한 번에 길게 붙였습니다. 최영우 됐어요. 최영우 잡았고요. 한쪽 잡았습니다. 최영우 골!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붙이죠. 한 번에 길게 붙였습니다. 최영우 됐어요. 최영우 잡았습니다. 한쪽 여기서 잡았습니다. 최영우 골! 동점골! 경기 종료 직전 결국에는 최영우가 동점을 만듭니다. 최영우가 득점을 하자마자 정확하게 95분 00초가 됐거든요. 네. 야, 양팀 정말 구해냅니다. 네, 지금 이 장면 여기서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이겨냈다. 야, 이거는 사실 아무도 예측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면서 패스를 연결한 저선 3분을 향해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길게 보고 때려줬고요. 헤더. 자, 세커풀 잘 뜨고 났어요. 오른쪽 열어줍니다. 김훈 박사 쪽 진입했어요. 걸렸어요. 넣었습니다. 과연 야, 찍었어. 네. 페널티킥 만들어냈습니다. 김훈. 자, 여실히 드러났던 장면이네요. 자, 이 장면이죠. 김원민의 발에서 패스가 들어갔고요. 네. 지금은 일단 모든 판정에 권한은 주심에게 있기 때문에 네.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목포로서는 전반전에 주도권을 내줬다가 후반전 좋은 찬스, 그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찬스를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은과 이명근의 피할 수 없는 대결 이제 시작됩니다. 마슈틱! 들어갔어요! 네! 김은이 직접 만들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0이 됐습니다. 때를 안겨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볍게 오른쪽을 바라봤고요. 골키퍼를 완전히 속여냈던 김은의 멋진 페널티킥이었습니다. 네. 포가 방향을 완전히 놓쳤거든요. 네. 김은 선수가 침착하게 네, 성공시키면서 1대0 기분 좋게 리드를 가져가는 목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65분이고요.